매주 금요일 다양한 문화 소식 안에서 과학 정보를 뽑아서 알려드리는 과학 스포일러 시간입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 기대작으로 꼽히는 영화 킹스맨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뒷골목 청년에서 이제는 킹스맨을 책임지는 어엿한 시크릿 에이전트로 성장한 에그시. So, tell me, Eggsy, what do you do? I work for Kingsman, the tailors, your highness. 하지만 철저하게 비밀로 지켜오던 킹스맨 본부는 I'm gonna show you. Say goodbye to the Kingsman. 정체 모를 조직의 기습 테러로 무참히 파괴되고 남은 건 겨우 두 사람, 에그시와 멀린뿐입니다. What are we supposed to do now? We follow the Doomsday Protocol. 모든 것을 잃은 두 사람은 킹스맨의 형제 조직으로 찾아 미국으로 떠났는데요.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해리를 다시 만나는 사이 골든서클의 음모는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Someone's planning something major. The name The Golden Circle keeps coming up. 킹스맨과 스테이츠맨은 위험한 비즈니스를 꿈꾸는 골든 서클을 함께 뒤쫓기로 하는데 Brains, skills, skipping rope. It's a lasso. Whatever. 스타일은 전혀 다르지만 같은 목표를 가진 킹스맨과 스테이츠맨. 과연 두 조직의 비밀 요원들은 골든 서클의 음모를 막을 수 있을까요? 영화 킹스맨 골든 서클입니다. 네, 오늘도 양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1편을 정말 재밌게 봐서 이 네. 2편이 개봉하길 정말 기다렸거든요. 네. 바로 그제였죠? 수요일에 개봉했더라고요. 네, 네. Manus, make it man. 네. 아, 진짜 네. 너무 재밌게 봐서 엄청 그치. 기다렸거든요. 네. 근데 듣고 보니까 호불호가 좀 갈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네. 어땠나요? 네, 우선 저는 사실 1편은 물론 굉장히 재밌게 봤지만 네. 2편에 대한 기대를 아주 크게 갖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락 영화가 주는 재미, 딱 그만큼 굉장히 재밌게 봤 는데요.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10분 정도 이어지는 오프닝 시퀀스가 그래 이게 킹스맨이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화려했습니다. 킹스맨 특유의 경쾌한 편집, 또 카메라 워킹에 딱딱 맞는 액션, 그리고 적재적소에 배치된 음악까지 오락 영화가 가지고 있는 매력 모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형만한 아우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1편에서 보여줬던 공식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1편 특유의 B급 정서가 조금 무뎌진 느낌이 들고요. 또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라고 하더라도 너무 잔인해서 전 좀 약간 눈을 좀 몇 번 질끈 감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1편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죽었던 해리 맞아요. 어떻게 도대체 돌아올까 이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총을 맞고 죽지 않았나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방금 영상에서 보니까 살아 돌아왔더라고요. 네, 저도 맞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요. 네. 사실 1편에서 해리가 죽어서 안타깝긴 했지만 그게 또 영화의 극적임을 더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된 일이죠? 네, 이 해리가 살아 돌아오는 방법이 좀 나름 과학적이에요. 네. 실제로도 이 1편에서의 완성도는 이제 아무래도 해리의 죽음으로서 연결이 됐던 거고 그래서 이제 저는 돌아온 설정을 딱 봤을 때 아, 저 정도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아. 이런 정도는 좀 이해가 됐습니다. 또 그리고 이 콜린 퍼스 자체를 다시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기쁘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이 과학적인 내용들을 좀 보고 영화를 보면서 제가 좀 메모를 했었는데 이 메모를 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럴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영화에 대한 재미를 좀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스포에 대한 내용들은 아무리 과학적이어도 오늘은 좀 참으려고 네. 궁금하면 준비했습니다. 직접 보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영화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지는데요. 뭔가 밀당을 당하는 기분이기도 하고요. 네. 1편에서 보면 악당 발렌타인이 왜 특정 음역대의 주파수를 가지고 그 사람들의 뇌를 자극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또 일부 사람들의 뇌에 칩을 심어서 폭력성을 이제 키우기도 네, 하잖아요. 네. 이런 과학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2편에서는 또 어떤 악당이 등장할지 궁금해요. 네, 뭐 아까 잠깐 보셨겠지만 2편에 나오는 악당은 여자입니다. 악당 네. 포비라는 사람인데요. 줄리안 모가 연기
얘기하는데 이 국제 범죄 조직의 보스로 등장합니다. 이 1편에서는 사무엘 잭슨이 연기한 발렌타인 또 그의 부하이자 칼로 된 다리를 가지고 있었던 여자 가젤이 있었죠. 네. 그 매력들이 굉장히 대단했는데요. 2편에서는 악당 포비 주변에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등장합니다. 인간보다 믿음직스럽다고 하여서 로봇께 두 마리를 줬는데요. 단순히 애완견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 상대를 공격하는 일종의 킬러 로봇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로봇계 하면 예전에 네. 그 일본에서 만든 개가 생각나는데 아이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은 뭐 단종됐지만 2000년대 초반에 로봇계 그 소니가 만든 아이보가 있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 로봇계는 애완용으로 만드는 거는 거의 없고요. 네. 정찰이나 수색 같은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빨리 달리는 사족보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구글의 로봇 제작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한 스팟이라는 로봇계입니다. 달리고 있는 스팟을 이 발로 차거나 밀거나 이런 실험들도 했습니다. 네. 그대로 가만히 달리고 있죠. 네. 이, 안 넘어지네요. 네, 그렇죠. 이 스팟은요, 전기 동력을 이용한 이 개인데 그 유압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리의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위험한 지역이나 지역에서 이 수색 정찰이 굉장히 용이하게 개발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영상으로 네. 본 킬러 로봇은 킬러 로봇 같아 보이진 않아요. 이 로봇개들은 킬러 네, 그렇죠. 로봇 같아 맞아요. 보이진 않는데요. 흔히 개발 중인 로봇들과 킬러 로봇은 어떻게 다른 거죠? 네, 우선은 일반적으로 뭐 로봇이라고 해서 다 킬러 로봇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격을 위한 또 살상을 위한 로봇을 두고 이렇게 따로 킬러 로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킬러 로봇을 생각하면 영화 속에서 봤던 걸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형태, 어떤 이 두 발로 서 있는 형태를 생각하기도 쉽지만 네. 무인 폭격기, 뭐 무인 스텔스기, 그리고 무인 탱크 등 이런 것들도 킬러 로봇에 포함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킬러 로봇은요, 이스라엘 회사가 개발한 도고를 꼽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실 수 있는 건데요. 이 도고는 작은 탱크 같아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크기가 굉장히 작고 가볍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진에 투입해서 위치를 파악하거나 공격 상황에 대응하는 등 병사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킬러 로봇은요, 이 자동 공격 시스템을 이미 원래 갖추고 있어야 해요. 네. 하지만 아직은 이 정확성의 문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마지막에 조종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인공지능의 발달로 로봇 스스로가 학습하는 머신러닝이 굉장히 도입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의 개입이 적어지고 스스로 적군을 인지해서 공격하는 것까지 앞으로는 좀 가능해질 전망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 킬러 로봇이 인간의 통제권을 넘어설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최근 전 세계의 그 인공지능 업계 CEO 한 100여 명이 킬러 로봇 개발을 규제해야 한다는 서한을 UN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인공지능이 더 똑똑해진다면 오류가 적어지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똑똑해져서 인간보다 어떤 뭐 정확성을 더 높이고 오류를 더 줄이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요. 로봇이기 때문에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우선은 해킹의 위협이죠. 해킹은 한 번만 하게 되면 지구 바깥 반대편에서도 아주 쉽게 공격할 수 있는 만큼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네. 로봇이 해킹이 되면 뭐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만들어낼지 이런 것들은 이번 영화 킹스맨2에서도 또 볼 수도 네. 있습니다. 그렇죠. 악용될 수가 있으니까요. 네네. 또 이 밖에 인공지능이 어떤 학습을 했는지에 따라 판단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점도 있고요. 또 로봇의 윤리성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 킬러 로봇이 일지라 하더라도 마지막 명령은 아까 말했듯이 사람이 꼭 하게 돼 있는데요. 이에 관련된 전문가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When you're talking in the defense industry, there is very important task like selection of targets and engagement. This is still being done by remote control because it's dangerous technology, so we need a person in the loop to take these decisions. We still want a person there. And I think that is what is still going to be in the next few years. 네, 그렇군요. 원래 그런데 네. 저희가 이쯤에서 이 작품 이 장면을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야 되는데요. 네. 오늘은 준비를 못 하셨나 봐요. 아닙니다. 네, 바빠서 뭐 준비 일부러 안 한 건 아니고요. 아까 네. 이야기했듯이 이 킹스맨에서 굉장히 과학적인 내용 1편만큼이나 분명히 골든 서클에서도 나옵니다. 하지만 굉장히 스포일러
그러니까 결말에 가까운 내용들이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하고요. 대신에 영화를 본 뒤에 또 긴긴 추석 연휴 동안 너무너무 궁금하다, 이게 진짜 과학적으로 맞는지 궁금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YTN 사이언스 페이스북이 있잖아요. 네. 페이스북에 만약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탐구 생활에서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저 영화를 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락주세요. 자, 그렇다면 킹스맨 골든서클 과학 팩트 점수는 몇 점이었을까요?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영화 킹스맨 골든서클. 청량감은 약해졌지만 여전히 강렬한 맛. 과학 팩트 별점 4점입니다. 네, 과학 팩트 별점 4개, 꽤 네. 높은데요. 양 기자가 스포일러가 돼서 말 안 해줬던 내용들, 네. 네, 저도 궁금해서 꼭 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